자,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자, 밖이 많이 춥던데 옷을 좀 많이 껴입고 나갔습니까? 네, 오늘 많이 춥다고 해서 제가 입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껴입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칼바람 앞에서 여전히 추운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너무너무 추운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나오실 때꼭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오늘 서울이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이상, 호남에 5에서 15cm, 충남 서해안으로도 3에서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경남 서부는 오늘 오후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순간적으로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